지금 플로어에서 제게 두 질문이 전달이 돼서 그 질문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식으로 오늘 수업의 후반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고어의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 고어의 그림을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그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무엇이 존재이고 무엇이 존재자인가? 저 그림에서 그런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림에 드러나 있는 것들, 씨 뿌리는 사람, 장렬한 태양, 그 다음에 갈아 엎어진 그 거친 대지, 이런 것들은 다 존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까마귀, 낮게 날고 있는 까마귀도. 그러면 존재는 어디 있지? 존재는 이러한 존재자들이 그림에 드러나게 되는 그 과정이죠.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야 드러내어진 존재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재자는 드러난 프로덕트이고요. 그것들을 그 드러내주는 그 배경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게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자를 주는 것도 존재이고요. 존재자를 거두어 가는 것도 존재입니다. 이런 그 밀고 당김이 존재의 운동성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종원님께서 던지신 질문인데, 언어를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볼 때, 존재자인가 아니면 존재인가? 언어를 구성하는 표현들, 낱말들은 존재인가 존재자인가? 뭐 이런 질문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이데거가 스스로 그한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휴머니즘에 대한 서간이라는 작품에 나와 있는 그 간명한 말인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표현.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언어를 통해서 그 존재가 존재자를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집이라는 표현에 덧대서 인터페이스라는 말 써보겠습니다. 언어는 존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즉,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이렇게 여러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뜨고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인도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아이콘을 키면 클릭을 하면 우리가 유튜브로 인도가 되고,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그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유튜브가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러나고 물러서는 이 과정의 중간역, 스테이션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언어라고 해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존재자를 불러내고, 또 존재자를 간직하게 하고, 이런 작용을 하니까 언어가 그런 점에서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이 상당히 유익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를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잘했는데요. 네, 그두 번째 질문은 또 언어에 관한 질문이니까 제 질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네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교수님의 작업은 단순히 하이데거 발화사대를 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막스 리히터가 비발디 사계를 재작곡한 것처럼 하이데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이고, 특별히 이걸 언어 철학과 소리 물리학의 관점에서 하이데거를 읽는 작업이었는데, 왜 하이데거가 사실 존재, 뭐 실존, 세계, 죽음 여러 가지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어 철학과 하이데거를 연결시킨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하이데거를 읽었을 때는 일단 그 스타일이나 그 흐름 이런 게 너무 낯설고 생경해서
어리둥절을 했었습니다. 즉 하이데거는 제게 처음에 이렇게 강한 임팩트로 다가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끝에 제 나름대로 내렸던 엉성한 결론은 하이데거는 그냥 작업을 걸 때 쓰는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철학자 같다. 뭐 불안, 무, 뭐 존재 이런 용어들을 그냥 잡담에나 어울리는 그런 그, 사유가이지 뭐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즉 별로 학문적이지 않은 언어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아카데미에서 진지한 철학을 편 사람 같지는 않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죠. 제 학부 졸업시험 떡비디 하이데거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유학을 가서 그 하이데거의 총애하는 두 제자인 칼 레비트하고 한스 게르 가다머에게 사상 그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 조각영 교수님의 하이데거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이데거 엄청나게 그 깊이를 지닌 진정한 사유가라는 것을 그 조각영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하이데거의 그 낯선 그 다음에 그만의 고유한 철학을 그 시대의 어떤 메인스트림 현대 철학의 주류 흐름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연결을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어떤 선행 작업이 있어야 하이데거에 대한 평가가 주관에 치우치지 않은 그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20세기 철학은 언어적인 전환으로 특징 지을 수 있으리만치 언어 철학이 대륙과 영리에서 공통의 중요 패러다임으로 부상을 했었는데 하이데거의 그 이상한 사유가 20세기의 주류 사조하고 만났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그리고 어떠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하이데거와 그 시대를 주름잡은 언어적인 그 철학들하고 그 서로 생산적인 비판을 얼마나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저의 관심사였고 그거를 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부각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언어적 전해가 20세기 철학의 대륙 철학이나 영미 철학을 막론하는 중심 주제였던 만큼 하이데거 의사유를 그런 메인스트림에 있는 철학과 연결시켜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하이데거는 그 2차 대전 이후에는 철저히 스스로 고리대위를 택해서 그 슈발츠발트를 자기 오두막에서 은자처럼 살았는데 저는 그런 하이데거를 폭격코드로 불러내서 20세기의 주류 패러다임 속에서 과연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미 교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좀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이데거의 언어 철학이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고고학적이다 혹은 역사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아까 앞에서 이때 말하는 고고학이란 아르케라는 그 본질과 관련된 용어인 거고 그때 본질은 고정불변하는 본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러내어지는 본질을 말하는 거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고학적, 역사적 지평이라는 게 왜 하이데거에게 강조가 되는 건가요? 언어적 전환을 통해서 그 20세기의 현대 철학 사조가 활짝 만개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만개한 20세기 언어 철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쉽게도 언어를 진공관 속에 가둬놓고 다룬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 전환을 그 일으켰다는 후설의 현상학이나 프레게의 수리 논리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언어 철학의 담론들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두 사람 다 수학자였거든요. 수학이야말로 그 어떤 분석의 대상을 수학적인 공간 안에 딱 가둬놓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언어 철학도 그런
수학자들에 의해서 그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프레게가 그 구축한 영미의 언어처럼 이 수행하는 논리적인 분석이 더욱 그런 경향이 그 짙게 발견됩니다. 반면에 하이데거는 언어를 사람과 함께 해온 사람의 분신 같은 걸로 보죠. 혹은 그림자, 혹은 고고학적인 유물 이런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맞고 더 자연스러운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라는 것을 어떤 수학적인 공간에 그 가둬놓고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말 건네는 인터페이스 같은 것으로 그 해석을 하는 하이데거의 언어 철학이 제게는 더 그 울림이 있고 또 굉장히 독특하고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전통적인 기존의 프레게나 후설은 언어를 마치 진 공간 속에 고정된 대상처럼 다뤘는데 하이데거는 우리 삶과 세계가 역동성을 지니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그게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러내질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다음 질문인데 사실 제 지시라든지 대응 관계에 근거한 형식화된 의미론을 비판하면서 일상적인 쓰임을 강조한 언어의 일상적인 쓰임을 강조한 철학은 저희가 이미 다뤄봤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 나타난 특징이잖아요. 그럼 하이데거의 논의도 비트겐슈타인과 특별히 달라 보이진 않는데 그 지시적 의미론과 수리 논리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이 비트겐슈타인과 구별되는 어떤 독창성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번더기는 사유를 지닌 구도자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통시성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통시성이라는 그 전인 미답의 그 담론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좀 몽성해집니다. 충분히 엉글지 않은 상상의 스케치 뭐 이 정도로 그칩니다. 물론 그 스케치이지만 아주 뭐 번득이는 재능이 엄청나죠. 뭐 예를 들어 그의 수학 철학 중에서 제가 수학의 인류학이라고 특정해서 불렀던 부분도 그런 한계를 갖습니다. 그 비트겐슈타인이 개척한 걸로 제가 간주하는 수학의 인류학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의 중요한 그 화두인 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만이 유일한 객관적인 올바른 측정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떤 그 목재를 파는데 그것을 부피를 혹은 근을 달아서 팔지 않고 면적만을 가지고 파는 그런 종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상당히 번득이는 생각이죠. 부피나 근이 아니라 그 넓이라는 그 하나의 척도만 가지고 그 목재를 사고파는 그런 이상한 목재상과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의 수학은 어떻게 될까? 상당히 다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는데 모든 생물체가 다 액체로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 나라의 수학은 어떻게 될까? 재미난 발상이지만 어떤 역사성은 잘 보이지 않죠. 그냥 기발한 상상력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지 그런 역사적인 현실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에는. 근데 하이데거의 경우는 언제나 통시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철학사 전반을 이 통시성이라는 키워드로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통시성이라는 표현은 결국 역사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리학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그 철학과 수업 시간에 대한 수리 논리학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증명이 거의 다 아닙니다. 약간의 계산하고
그런데 하이데거의 수리 논리학에 대한 그 텍스트를 보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통적인 수학사나 논리학사하고도 뚜렷이 구별되는 하이데거만의 계보학적인 탐구를 수행을 하는데 그 깊이와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영미권에서의 그 언어 분석 철학과 수리 논리학에 대해서 그 연말을 한 저 자신도 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뒤흔들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주로 했는데 하이데거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언어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통신성을 훨씬 강조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사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가 언어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어원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건 고대 그리스에서 진리가 알레테이아라고 사용됐는데 알레테이아는 아가 부정적두형, 부정어미고 그 다음에 네테가 망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망각으로부터 그 불러내진 거다, 뭐 탈은폐다 이런 식으로 하이데거가 분석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발생론적 오류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그 말이 쓰였다고 해서 혹은 그런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도 그게 통용되라는 법이 어디 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교수님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꼭 오류인가요? 저는 그 사람을 볼 때에도 뭐 요새는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뭐 그 다음에 뭐 스펙을 보고 하는데 저는 옛날 분들의 그 판단 양식 거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은 예컨대 장래 사위감이나 며느리감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뭐 그 고향이 어딘지 본관이 어딘지 그 다음에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시잖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물론 그게 사람의 이해에 대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 던지신 질문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윤곽 잡아주는 중요한 키워드이거든요. 본인에 대한 질문은 없죠. 지금 제가 그 열거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나서 어떤 부모 밑에서 그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그 알면 그 사람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질문보다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전문 용어를 사용하자면 계보학적인 탐구인데 그 유래를 밟아 나가는 거죠.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려면 그 가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가문의 어떤 기품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본인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동양의 지혜인데 그 저는 철학은 오랜 역사를 지닌 학문이만큼 철학의 개념들에도 그만큼 오랜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금 유석 씨가 예를 들어 보인 것처럼 진리라는 말에 그리스어 어원을 소급해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알려면 그 어원을 분석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그거 필요하죠. 근데 아니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서양의 모든 학문이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철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학문이건 간에 서양의 학문을 이해하려면 그 모태가 되는 그리스 문명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려면 그리스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인문학부에서는 고전어들을 그 필수 과목으로 강조하는 게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런 그 고전어에 대한 탐구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지 그거를 발생론적인 오류라고
그 매도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죠. 현대인들이 좀 무식해요. 오류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이.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개념들도 오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아는 것이 철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김 교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이데거를 발생론적 오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언어를 너무 형식하고 내용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 교수님 책 크로스오버와 하이데거의 부제가 이제 분석적 해석학을 향하여인데요. 근데 사실 이 책 안에는 교수님이 사용하신 이 분석적 해석학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가 뚜렷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철학의 그 방법에 의거해서 하이데거의 난해한 사유를 그 명료하게 풀어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해석학적 대화의 방식으로 그 텍스트를 충실하게 독해하겠다라는 점에서 이게 분석 철학과 그 대륙 철학 사이의 크로스오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이 이런 거거든요. 난해한 사유를 명료하게 하는 작업과 텍스트를 충실하게 독해하는 작업, 이것만 가지고서 분석적 해석학이라는 이름이 불릴 만한지 약간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륙 철학을 연구하는 기존 학자들도 그 얼마나 성공적이지만 무관하게 어쨌든 자기들이 사유의 명료성과 텍스트 독해의 충실성을 지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책에 등장하시는 이남인 교수님과 홍성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분석적 해석학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다고 하셨죠. 또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분석적 해석학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게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 철학은 그 자체로 명료한 학문이고 대륙 철학은 항상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 철학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분석 철학이 뭐 더 우월하다라는 식의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사실 교수님이 그런 걸 지향하진 않는 것 같다. 않는 것 같긴 하지만 명칭에 좀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분석 철학하고 대륙 철학을 그냥 교차시키는 것만으로 이게 과연 의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 책에 보시면 이유선 선생님께서 다소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어쨌단 말일까? 교차시켜서 어쩌라는 건가?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식의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분석적 해석학은 제가 연구해온 분석 철학하고 하이데거를 크로스오버하는 작업 게다가 붙여본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에 대한 시시비비보다는 그 이름에 행해진 실제 크로스오버 작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 이걸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하겠다는 데리다가 자신의 해체 작업에 로고스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그라마톨로지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있죠. 사실 이거 문제입니다. 로고스를 비판한다면서 자기의 철학은 그라마톨로지다. 그 로지 할 때 그 뒤에 붙은 그 전미어가 로고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라는 데리다의 대표작에서 그가 소시르와 루소의 텍스트를 얼마나 정당하게 해체했느냐 이걸 문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라마톨로지니 분석적 해석학이니 이런 것들은 편의상 붙여본 이름이고 실제 작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라마톨로지라고 한 게 오도적인 것처럼, 사실 또 데리다가 그라마톨로지는 문자학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데리다가 무슨 언어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름이 붙은 것도 좀 오도적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름과는 상관없이 내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유선 선생님의 비판,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분석 철학과 하이데거를 혹은 비켄슈타인과 하이데거를 크로스오버해서 어쨌다는 거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화인류학의 용어인데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두 사회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두고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화 접변으로부터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같은 맥락에서 서로 이질적인 사조들이 접촉해서 스파크를 일으킬 때 생겨나는 창의적인 사유의 씨앗들을 싹 틔우게 하는 게 크로스오버의 목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감상했던 씨 뿌리는 사람처럼 그런 씨를 좀 뿌려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씨앗을. 네. 문화 접근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유들을 뭔가 싹 틔우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좀 하나하나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크로스오버라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인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 현상인 건지가 참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책의 서문에서 보면 교수님은 이제 크로스오버가 그냥 인위적으로 도입한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책과 만날 때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해석학적 사건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또 책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그냥 저절로만 일어나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뭔가 그 일으켜야 되는 당위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크로스오버가 자연적인 어떤 현상인 건지 아니면 일으켜야 하는 당위적인 사건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저 스크린에 나오는 두 사람 그 오른쪽은 하이데거인 걸 금방 아시겠죠? 왼쪽에 그 목 하나가 더 있어 보이는 그 키 큰 신사분이 에른스트 카시러라는 독일의 철학자이고 저 사진이 아마 그 다보스에서 찍었던 사진일 겁니다. 다보스에서 그 카시러와 하이데거가 유명한 논쟁을 벌였었다고 하죠. 그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대학 2학년 때 그 수업 교재로 카시러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영어로는 에세이였네. 아주 주옥같은 책이었고 그 철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에게도 강추합니다. 너무나 명징하면서도 깊이가 또 있습니다. 격조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저는 그 학창시절에 빛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전통 즉 입자설과 파동설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무릎을 쳤죠. 빛의 이중성에 대한 저의 궁금증을 중첩, 그 원어로는 superposition에 대한 수학적인 서술을 통해서 아주 말끔히 해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을 성공적으로 크로스오버한 양자역학에서 크로스오버의 중요한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는 유레카 해당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크로스오버는 사실도 당위도 아닙니다. 핵심은 사유의 창의적인 모험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각자 할 수 있는 거고요. 모험이라고 표현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당위적인 강요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해봐 하고 내버려두면 되든 되는 일도 아니고 무엇인가 해봤을 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들이 창출되는 그런 걸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둘이 대화를 할 때 사유의 실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유석 씨가 사유 실험입니다. 크로스오버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맞붙여서 스파크를 일으켰을 때 그로부터 뭐가 나올지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크로스오버 관련해서 이제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을 크로스오버 시켜서 대화할 때 뭔가 주의 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허수아비 논증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를 허수아비처럼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때리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의로 곡해해서 비판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짝퉁으로 만들어서 자기 밑으로 환원시키거나 흡수하는 이런지 이거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늘 왜곡하고 늘 그 가짜로 만드는 이런 짓은 하나님은 못합니다. 상대의 주장에서 특정한 단면만을 또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단장 취의라는 사자성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그 정치판에서 너무 많이 빚어지는 현상이죠.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되는 상대의 의미나 의도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지 상대를 왜곡하거나 왜소화하거나 자의적으로 칼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가끔 이제 비교철학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대편을 완전히 단순화시켜서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동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교수님 책에서는 이제 분석철학과 대립철학 사이의 크로스오버를 잘 수행한 학자들로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 왼쪽부터 리처드 로티, 그다음에 휴버트 제이 드라이퍼스, 그다음에 그 에릭스 투겐트하트, 칼 오토 아케 이름을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를 잘 수행하고 있는 학자들이 더 있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분들 말고요. 뭐 저분들로 하셔도 되고요.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분들이 연세대학을 방문하셨을 때 직접 수업을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제가 진행하는 대학원 수업의 수강생들한테 수업에서 배운 텍스트들을 자유롭게 크로스오버해서 리포트를 써보라고 격려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읽어보면 다 잘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유석 씨가 제출한 부정신학 없는 해체주의를 향하여라는 기말 리포트도 아주 재밌게 읽었고 그 학술지에 게재되었죠. 네. 그래서 유석 씨의 글을 통해서 저도 배운 게 많았습니다. 크로스오버 작업은 정형화된 틀에 갇힌 기성학자들한테서보다는 자신만의 새로운 사유 스타일을 추구하는 학문 후속 세대에게서 기대할 바가 더 많더군요.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인물들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세 번째 에른스트 투겐트하트를 저는 좀 관심 있거든요. 투겐트하트는 이제 분석철학과 특히 현상학이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상학 해석학이 만나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철학적 해석학은 현상학이라는 토대 위에서 세워졌는데 이 현상학이라는 토대가 어떤 그 상징적인 봄, 그 다음에 내적인 눈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비판하려고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다시 형이상학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 분석철학의 아이디어들, 특히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해석학의 토대를 다시 쌓아야 된다라고 하던데 이런 식의 그 분석적 해석학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일리는 있지만 현상학, 해석학, 분석철학을 명칭에 집착해서 교과서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한 철학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문제와 텍스트를 다루는지는 그의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말은 그다지 믿지 않아요. 그가 쓴 글을 믿습니다. 제가 그 어바인 대학에서 그 물리학의 철학을 연구할 때 제게 그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신 그 말라멘트 교수님께 어느 학회에서 뵀을 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 눈부신 강의를 언제 책으로 내실 건가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말로 하는 건 쉽지 책을 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 여하튼 감사의 그런 질문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연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참 뒤에 선생님께서 책을 드디어 출간하셨고 그 책으로 과학철학계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라카토시 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셨죠. 책을 쓰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이 강의도 저는 그 제 모든 걸 쏟아 붓고 있는데 훨씬 더 어려운 게 작품이고요. 그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투겐트한테 그 말이야말로 문맥에서 떼어놓고 봤을 때는 그냥 제게는 공허한 구호처럼 들리는데 저도 집에 가서 투겐트한테 실제 작품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말은 분석 철학과 뭐 대중 철학이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게 얼마나 잘 수행되는지는 실제 작품을 통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 질문들은 이제 좀 또 다른 주제들인데 하이데거의 기술 철학과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에서 교수님은 오늘날 대륙 철학이 저희 강의에서도 그러셨죠. 데카당스적이라고, 그러니까 퇴폐주의적이라고 비판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비판이 하이데거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이데거가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견해에 많은 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데거가 얘기한 대로 갈릴레이와 뉴턴 이후로 학문들이 온 세상을 다 수리물리학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자연이라는 게 수리물리학을 통해서 딱 고정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고 사물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인간조차도 현대 기술에 따라서 조작될 수 있는 어떤 부품이 되어버렸다. 이거 다 동의할 만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이데거의 기술 철학은 좀 너무 관조적이어서 우리가 현대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대의 기술이라는 것이 모든 존재자들을 다 사물화하고 부품처럼 다루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영화에서도 보듯이 이미 이제는 널리 일반화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이데거의 글을 읽지 않아도 그 정도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오늘날의 당장 사회적 이슈인 기후위기 아니면 생물 다양성 감소 같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아무런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자크 엘리일만 하더라도 뭐 프랑스 아키텐 연안 개발에 대해서 반대 시위도 하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어떤 성과도 내고 했는데 하이데거는 이런 식의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크로스오버 하이데거 토론에서도 반석된 교수님이 하이데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뭐 하이데거 말 따르면 우리는 빌딩 다 헝거야 되나 뭐 하고 피터하고 교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냥 들길에서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하이데거 한 명에 대해서 현대 사회의 어떤 기술 문제에 대한 모든 대답을 제시하라는 그런 닥달을 하는 건 좀 무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이데거 사회가 너무 막연하다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한데 그걸 누군가는 했어야 할 중요한 철학적인 과제였고요. 하이데거는 그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 하이데거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사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의 예술 철학에 대해서 왜 다른 화가들은 뒤쳐두고 고구마를 다루고 있느냐 이런 비판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그게 기술 철학이건 예술 철학이건 하이데거가 미처 하지 못한 작업들이 있죠. 그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런 작업들은 후속 세대가 비판적으로 계승을 해서 작업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 계승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대해서 한 그 이런저런 비판들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걸 계승해서 구체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거는 후속 세대들에게 또 맡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한테 그런 미래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이데거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시나요? 이런 대화가 피상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그 사유가들이 남긴 작품 하나하나를 놓고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이데거는 사유가였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의 인류 문명에 대한 그의 사유를 알려면 그에 대한 작품들을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꼽을 만한 그의 그 작품들은 이 문제와 연관해서 철학의 기원, 그다음에 숙고 뭐 이런 작품들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데거하고는 좀 다른 신비스럽고 낯선 그런 사유의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기여와 숙고라는 작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제가 다음 준비한 질문이 하이데거 사유가 과연 실천 철학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을까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철학의 기여나 숙고 같은 작품들에서는 하이데거가 나름대로 어떤 실천 철학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떤 식으로 그럼 그 논의가 전개가 되는 건가요? 이제 도래할 미래의 문명은 하이데거도 체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숙고는 좀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스케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으로서의 한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체험해보지 않은 것을 쓰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문명이 주도한 시대 정신에 대한 그 아주 원근법적인 탐구, 그 다음에 도래할 문명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사유를 사유의 모험을 강행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만으로도 엄청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다 수리물리학적으로 물화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시대의 문명을 넘어섰을 때 어떤 새로운 풍경이 보이게 될지에 대한 막연한 스케치가 하이데거한테 있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품들에서는 하이데거가 사유가를 넘어서서 선지자나 예언자처럼 보이기도 하더군요. 특히 그 숙고라는 작품은 모자의 도덕경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요. 저로서는 충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대륙철학 일반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사유뿐만 아니라 사실 대륙철학 일반이 현실의 구체적인 어떤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고민에서 별로 효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과학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한 미국의 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회학자가 지식의 위계를 세수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준거 없이 경험적인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경험적인 지식이 맨 아래 깔리거든요. 경험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이 모든 걸 포용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체계화해 놓은 거시 이론이 맨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연결하고 활성화시키는 특수 이론으로서 소위 중범위 이론이 이 둘 사이에 중간집에 놓이게 되죠. 머튼의 분류를 유석 씨의 그 질문에 적용을 하자면 하이데거를 위시한 대륙 철학의 추상적인 사유들이 어떻게 중범위 영역이나 그 아래의 현실 영역까지 내려와서 효용성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텐데요. 저는 이거는 범주 혹은 분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거는 하이데거의 몫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건인데요. 이 모국인 독일에 닥친 역사의 풍랑 속에서 하이데거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그의 인간적인 과오와 한계도 있었고요. 이를 잘 헤아려서 그가 수행하지 못한 중범위나 그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과제들은 후속 세대나 해당 분야의 학문 종사자들의 목소로 남겨두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깊고 원근법적인 사유, 시대정신에 대한 근원적인 사유를 전개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회의 정치적 이슈 관련된 문제는 일종의 분업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가 그런 문제들을 아예 안다는 건 아니다.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꾸러미가 있는데 예, 철학과 삶이 도대체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하이데거가 물론 철학사에서 굉장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지만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하이데거는 나치 부역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이데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생활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하이데거가 그 나치 시대 때 자기 스승인 후서를 외면했다라는 건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하이데거가 평소에 후설에 대해서 아 후설은 완전 기죽박죽인 사람이야 라고 험담을 하면서 야스퍼스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후설 앞에서 너는 이빨린 막 소리를 막 하면서 아 후설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정작 나중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에 취임하고 나서 후설이 유대인이라서 박해를 받을 때는 대학에 발동 붙이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하이데거는 또 아렌트와 한나 아렌트 유명한 정치 철학자와 불륜 관계 있었던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더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또 복잡하더라고요. 아렌트랑 불륜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 엘리자베스 블로우만이라는 제3의 여자와도 또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근데 그 여자는 사실 하이데거 본처의 학교 친구였고 뭐 이런 근데 또 이런 게 자기 불륜 관계가 자기 학문적 경력에 해가 될까봐 아렌트를 나중에 차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가십거리고 그냥 흥미 위주의 이야기겠지만 사실 하이데거 같은 대가가 이런 좀 추잡한 사생활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저한테 좀 충격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철학자에게 뭔가 종교인 같은 어떤 인품이나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도 철학하고 삶이 이렇게까지 괴리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철학하고 삶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사상적인 대부로 추앙받아온 어떤 지식인은 그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실추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벌인 문화혁명이라는 가공할 문화 파괴 운동을 찬양하는 그런 책을 낸 과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서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철학자로 꼽히는 한 지식인은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독재자 시진핑을 찬양하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이 지식인은 선지자나 인격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인이 선지자이거나 인격자일 수도 있지만 그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죠. 지식인은 그냥 지식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데거나 제가 예로든 한국의 지식인한테 무결점, 무오류를 기대하는 거 이거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하이데거의 특별히 나치 부역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이데거의 철학이 하이데거의 그 나치 부역과 연관이 있는지 아닌지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거리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하이데거가 곧 나치라는 그런 등식보다는 그가 한때 나치를 잘못 보고 인정한 것이라는 가설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A, B, C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는 나치즘에서 자기 철학에 있는 C라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를 발견하고 나치즘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치즘에는 그 C라는 요소뿐 아니라 하이데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D, E, F라는 요소가 있고 그 D, E, F라는 요소로부터 C가 귀결된다는 점을 나중에 가서야 깨달은 셈이죠. 저는 하이데거가 나름대로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실천을 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즉 시대의 부름에
기회주의적인 관망의 태도를 취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20세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콰이는 대화 중에 그 동료들한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그의 무지와 무관심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에피소드인데 저는 지식인의 기회주의, 무지,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이데거가 그 커다란 실수는 했지만 그 지식인으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자기 시대의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다만 그가 나치라는 가공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이건 비판받아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어쨌든 하이데거가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하이데거가 위대한 철학자였다는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또 이걸 구분해야 될 것도 같아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 20세기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클린 듀프레라는 영국의 첼리스트가 있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인 아르헨티나 사람인가요? 그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젊은 청년과 디프레가 세기의 결혼을 했죠. 그 첼로계를 평정한 그 디프레와 그 떠오르는 피아니스트 바렌보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디프레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렌보임이 그 디프레가 병마와 싸우는 사이에 다른 여성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렌보임을 음악가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비인에서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 연주로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는데 바렌보임은 이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에 관한은 더 이상의 훌륭한 연주는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그런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렌보임이 비열한 인간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위대한 예술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다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그 연주가 너무 훌륭해서. 저는 그 바렌보임의 비열함이 그가 위대한 지휘자라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피아니스트뿐 아니라 그 지휘자로서 활약하고 있죠. 하이데거의 경우에도 양과 감정이 교차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배울 게 많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가 남긴 엄청난 분량의 철학 텍스트들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자산으로 오래 기억될 거로 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철학을 공부하는 게 이게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탈을 추구하는 구도의 철학인 불교 철학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대 철학에서는 그런 구도 정신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울림도 상당히 약하고요. 그러니까 불교 철학처럼 우리 삶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유가 현대 철학에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철학, 그런 게 진정한 철학이 아닐까요? 현대 철학에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과의 대화 세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자유롭게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죠.
동시성과 그 통시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공시성, 통시성이라는 말은 이제 스위스의 유명한 그 언어학자인 소시르가 창하는 구분법이죠. 공시성이라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시간을 완전히 그 냉장고에 얼려놓고 정지된 상태에서의 그 사태를 포착하는 혹은 그 정지된 상태의 사태의 속성, 이게 공시성입니다. 수학이 대표적인 그런 방식의 학문이겠죠. 그 다음에 통시성이라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시간과 흐름을 추적을 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태를 드러내고 해명하는 작업, 여기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잣대죠. 즉, 어떠한 사태의 시간성과 역사성을 그 한 개념으로 묶어서 통시성이라고 소시르는 이름 붙여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께 하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데거의 어원학적 분석이 발생학적 오류이다라는 것은 그때의 지금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반면 하이데거의 작업은 그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고쳐나 섰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과거 아니면 그리스나 그러한 과거가 좀 더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작업이 아니었는지 사실 저희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기도 했고 그걸 낭만적으로 하는 건 너무 이상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인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로의 그 개과학적인 탐구를 그 전개한 하이데거에 대한 두 가지 정도의 비판이 늘 따라붙죠. 첫째는 그 하이데거의 그 어원 분석이 지나치게 창의적인 거 아닌가, 혹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보통 그 아카데미 안에서 그리스 학문을 공부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그 본질적인 비판인데 지금 종원님께서 잘 요약하셨듯이 하이데거는 일종의 향수병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고대 그리스에 대한 이런 비판이 하이데거의 그 직접적인 계승자라고 자처하는 데리다에게서 이제 나오는 비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에 대한 하이데거의 찬양은 향수병에서 비롯된 거지 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유가 전개되는 그 과정은 시발점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데리다의 비판이죠. 시발점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 연기되는 결코 잡히지 않을 그런 마치 메시아 신앙 같은 것이고 하이데거에게는 그런 그 메시아 신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에 대한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아우라 그것의 정체는 향수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아주 그 매몰찬 데리다의 비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럼 다음 주에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자시라고 저희도 연구에서 끝나는 부자가 올릴 때 뿌리 들어가는 걸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짧게. 불교 이야기도 좀 하이데거와 연관시켜서 만약에 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존재와 존재자를 상당히 뭐 좀 만들어서
자인과 뭐 자인인데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게 그 색과 공, 색즉시금 공즉시색과의 연관을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 있는지. 결국 그 하이데거와 파워만의 철학을 어떻게 그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네. 화두인데요.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김용효 교수님께서 그런 그 연구서를 내셨죠. 하이데거와 파워만의 사유라. 그냥 김용효 교수님은 저의 책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김용효 교수님과 저 사이 토론은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죠. 오늘은 역시 그 짧게 답하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짧게 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질문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